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오늘은 내추럴 헤어 드라이를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. 우선 끝머리 라인을 한 바퀴 말아주세요. 반대편 라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말아주십니다. 끝머리를 반대쪽으로 돌리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빼신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도 돌려주세요. 그렇게 하는 이유는 끝머리가 뻗치지 않고 양쪽 방향을 내추럴하게 줄 수 있습니다. 중간머리는 중간서부터 웨이브를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신데요. 끝머리를 너무 열처리를 많이 하시면 끝머리가 너무 땡그랗게 나오시기 때문에 끝머리는 내추럴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빼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. 동일하게 다 마신 다음에 방향성을 약간 틀리게 하는 느낌으로 말아주세요.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웨이브 느낌이 전체적으로 뭉치지 않아서 조금 더 내추럴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. 사이드 첫 라인은 속에서 말아주는 느낌으로 웨이브를 넣으셨다 그러면 윗라인은 뒤집어지는 느낌으로 웨이브를 말아주세요. 반대편 방향도 동일한 기법으로 말아주세요.